할렐루야. 예,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읽고 또 어저께도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저희 고향에 그 아주 깊은 산 속입니다. 저희 고향은 아주 그 태백산 그 줄기에 이렇게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기 유명한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이 생겼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그게 저희 고향입니다. 바로 저희 동네 마을 바로 밑에 거기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아주 큰 수목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 어릴 때는 차가 하루에 몇대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기에 아주 그 꽃필 때 되면은 또 가을에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하루에 막 2천 명씩 이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많이 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향은 아주 촌입니다. 근데 그 저녁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태백산 줄기 있는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옥석산이라고 있거든요. 옥석봉이라고 있는데 그쪽 산 쪽으로 보면 노을이 끼는 거예요. 노을이 끼는 거예요. 붉게 노을이 물듭니다. 아주 온 하늘이 붉게 물들죠. 그러면 그게 진짜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제가 그게 장면이 제 눈에 그려지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을이 끼면은요, 그 다음 날은 맑은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이에요. 예? 저희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노을이 이렇게 지면,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날씨가 그 다음 날은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노을이 있으면 날씨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다는 의미가 물론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비가 와도 좋은 날, 눈이 와도 좋은 날, 해가 떠도 좋은 날,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또 햇볕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좋은 날, 또 눈이 와도 좋은 날, 또 여러분 맑은 날, 해가 뜨는 날도 좋은 날, 다 좋은 날입니다. 다 좋은 날. 예?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노을이 끼면 그 다음 날 날이 좋은지를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아주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오후 2시부터 비가 온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은요, 오후 2시가 되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탁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상예보 시스템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요, 어릴 때 농사 짓고 그러면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일꾼 많이 해놔놓고 비와 버리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보면은 요만한 라디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AM 라디오 좀 어떻게 돌려가지고 파수를 맞추면은 깨끗하게 나오는. 그 라디오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날씨 듣는 거, 날씨. 그래도 그때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맞았는 것 같아요. 아주 요즘처럼 맞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일기예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위성사진을 통해서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풍속과 그 구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날씨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막 컴퓨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최첨단의 여러분 그런 기상 예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먼지가 많고 적은 것도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오늘은 먼지가 많은 날입니다. 그러면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최첨단 기상 예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과학도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요, 많던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시대의 표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시대의 표적. 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 아침에는 하늘에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나를 굳겠다 하고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상 표적을 관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표적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알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런 표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었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임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그 답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시대의 표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여러분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녹을 통해 여러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무드셀라의 이름을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큰 홍수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악은 관영해지고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는 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빛이 밝았던 유럽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그 유럽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시대가 벌써 왔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벌써 여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시대의 표적을 깨닫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예,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이 가까울 날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근과 지진 자체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벌써부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요 환란의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지구상의 인구가 한꺼번에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여러분 한꺼번에 지구 3분의 1,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인데 오늘날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핵폭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러시아에, 중국에, 전 세계에 핵폭탄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수소 폭탄이거든요. 이런 폭탄이 한개 터지면은 연쇄적으로 터지면은요 여러분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 전 지구가 오염이 돼서 엄청나게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예, 더큰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소식을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신사도운동 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단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표적, 기적, 이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표적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수 있는 잔인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24장을요 연속으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인데 속에는 온갖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로 얼굴을 환하게 만면에 웃음을 짓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번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잘 됩니다. 높은 연봉,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결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과 번영의 복음은요, 여러분, 번영신학은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절대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찌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나무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 달콤한 설교에 귀구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누가 그렇게 진단을 했더라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당뇨병 걸린 환자에게 꿀물을 주는 교회. 당뇨병 걸린 환자에게 꿀물을 자꾸 준대, 꿀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바른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로드라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에 여러분,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죠.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예?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데리고 가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래 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망하는 일이죠. 자기 형편을 따라, 사정을 따라, 자기 인정 따라, 애정 따라.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주님은 그 고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나온 말씀 중에 이미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갈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것. 그러려고 하면은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죠.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무너지고, 나의 아집이 무너지고, 나의 불순종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내 안에 오직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 몇 마디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고집이, 내 아집이, 여러분, 그 고집부리고 아집을 가지고 여러분 내 혈기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가 사셔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얘기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 좀 도와달라, 주님 도와달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내가 이일 하는데 도와주시고, 내가 이일 하는데 도와주시고. 여러분, 전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 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을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 완전 정복당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쓰시기에 불편한 것을 주님, 저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아집을 꺾어주시고, 불순종, 불신앙을 꺾어주시고, 저의 못된 성질을 꺾어주시고, 혈기를 꺾어주시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혈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도 망하는 줄 모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방해했던 이내 안에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이 자아가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가짜 믿음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27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게 갚는다고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순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다면 불신앙했다면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에라도 순종을 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말에라도 순종을 해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걸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장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남편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 무시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내한테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케줄을 누가 좌지우지하는가? 여러분 그게 주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스케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스케줄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스케줄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베드로를 막 반석으로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여러분 예?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주인 노릇하시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지 뭐 이 교회도 주님이 계시고 저 교회도 주님이 계신데 다 똑같은 교회죠. 그거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대교회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도 있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도 있고 충성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주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다녀야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유기체예요. 영적인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한번 따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래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의 열쇠를 주셔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원래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맡기세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여러분의 천국 가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천국에까지 당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방심하면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이용당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장로도 권사도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교만하면 악한 사단에게 도구가 될 수 있는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스림 받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대셔도 되고 머리가 아픈 분은 머리에 손을 대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를 다스리시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저주받은 질병 모든 가라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노니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 지어다.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 지어다. 저주받은 암병은 떠나갈 지어다. 각색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과 생각의 질병도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 지어다.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떠나갈 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떠나갈 지어다.
조울증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